this is so much free. This is so much more dynamic. And it doesn't feel like the world is going to be the same every time I log in. And I always have something new. And what I'm experiencing may be very different from my friends experiencing the game. ね 부르기만 해도 이름이 예쁘죠? 그렇습니다. 맵도 이뻤어요. 이제 처음에 네. 이제 봤을 때 병행 시즌에 사용될 때도 맵이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맵이 좋았던 이유는 그냥 맵이 예뻐서였습니다. 이름과 맵이 예쁘니까 보고 있으면 환해지고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이별을 맞이하게 되니까 네. 맵과 헤어지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김민진 선수는 이 맵에서 이제 승리로 마지막 경기를 장식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침착하게 싸웠던 게 김유진 선수였습니다. 네, 또 옆집 옆 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앞마당과 두 번째 멀티 지역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해서도 좀 급한 마음에 좀 싸우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김유진은 상대방이 급한 걸 이용을 해서 본인은 실수 없이 싸우니까 아주 가볍게 오른쪽에 병력 맞네 오른쪽 역장으로 더디게 만들고 움직임을 말이죠. 네. 깔끔했습니다. 네. 아주 슬금슬금 공을 굴리면서 결국 이제 자신의 덩치를 키워서 상대방의 병력들을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역시 오하나 하면 김유진 하면 오하나 이런 인상을 끝까지 주면서 3세트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유진 1킬이고요. 묻혀진 계곡에서 과연 이 김유진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누군가 아까 이 선수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좀 다녀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김유진 앞선 경기에서 이긴 선수가 바로 네. 김유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반대쪽에 남지 않았는데 자, 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재상. 네, 터미네이터. 네, 하재상 선수가 네, 이번 경기 김유진을 꺾기 위한 카드가 됐는데요. 네, 프로토스 카드 중에서 저는 왠지 김재훈 선수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지만 하재상이 좋은 카드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경기 김유진을 상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묻혀진 계곡에서 이제 하재상 선수가 또 팀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전 하기 위해서 이제 하재상 선수가 나왔고 이 하재상 선수를 김유진 선수가 꺾게 되면 1킬 성공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에서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경기 준비는 모두 다 끝났네요. 세 번째 경기 묻혀진 계곡에서의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묻혀진 계곡 세 번째 세트입니다. 8게임단의 하재상 선수의 모습이 녹색 프로토스로 11시에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5시 방향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의 진영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 최고의 강점은 아무래도 이 결단력이겠죠. 네. 어떤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하는 이러한 능력이 참 탁월한 선수인데요. 경기할 때 표정에서의 그 집중력, 긴장감도 굉장히 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나라 문화에 좀 적응을 하셨네요. 예, 우리나라의 문화에 이제 현장에 자주 오신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문화에 적응을 하셔서. 예, 얼굴로 모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모자로 얼굴을 네. 예, 가리는 이런 모습이고요. 참 또 훈훈한 게 현장에 오신 그 팬분들끼리 저 이제 좀 외국에서 오신 팬분들하고도 대화도 좀 나누고 이러더라고요. 예, 참 훈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유진 선수와 또 하재상 선수의 상대 전적은 WCS 오하나에서 네. 뭐 역시 오하나였기 때문에 전 사실 오하나 얘기 몇 개 더 할까 하다가 하면 더 지루할 거 만나라 그랬는데 네. 또 오하나에서 만났었네요. 그러네요.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해봤더니 오하나라는 펜싱 선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옆에 이태원에 오하나라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네. 언제 한번 가시죠?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하나를 추억하면서 네. 예. 그렇죠. 먼저 한번 같이 가서 인증 사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하나 하필 만나도 오하나에서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하재상 선수의 1-2-1-3 전적 1라운드 때는 1승 3패 저조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라운드 때 승률이 약간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성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김유진 선수는 뭐 최근에 연패를 달리고 있었긴 합니다만은 뭐 연패를 끊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는
네, 전체적인 종족들을 상대할 때 가장 잘하는 게 프로토스전이고요. 네. 하재상 선수는 성적으로만 볼 때 가장 아쉬운 종족전은 프로토스전입니다. 네. 서로가 좀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쉬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또 성장했을지를 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김유진을 만났지만 우리 뭐 하재상이 불리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코칭 스텝은 8김단에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종족전이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보다 중요한 게 빌드 싸움이거든요. 네. 예, 바로 그냥 빌드만 잘 타면은 분명히 하재상 선수가 김유진 선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어제 또 이제 무쳐진 계곡에서 소면덕 선수의 경기가 아주 기가 막혔죠. 네.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똑같은 빌드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백동준 선수와 무승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재경기에서는 또 상대방을 좀 묶어놔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컨트롤을 잘못해서 조금 밀리고 마는 이런 경기가 나왔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색적인 암흑기사 서로 갈려서 네. 무승부가 나는 경기도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참 신나게 그것에 이제 좀 저도 역시 밤에 부유드려봤는데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아주 신선한 그런 경기가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래도 먼저 칼을 꺼내드는 쪽은 김유진 선수가 성향상 네. 후반을 안전하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형태보다는 빠르게 공격적인 빌드를 김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주관문 올라가네요. 2관문에서 이제 우주관문 네, 올라가는 김민준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우주관문이 올라가면서 일꾼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 탐사적을 누르고 있으면 운영이고 네. 네, 올라가다가 그냥 딱 멈춘 다음에 관문을 하나 더 늘리면 타이밍 잡기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좀 조금 더 봐야 되는 분위기에서 네. 네, 멀티하고 로봇공학 시설까지 만약에 짓게 되면 진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막기가. 예, 우주관문 빌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봇공학시설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상대방의 관문 유닛을 버티면서 안마당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로봇공학시설 올렸죠. 네. 이러면 수비하기 위해서 파수기를 찍어요. 네. 파수기를 찍습니다. 역장에 만화를 많이 모아놔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불사조가 날아오게 되면 아차 싶죠. 네. 멀티만 빠르지 네, 그다지 좋은 게 없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후에 대처를 한번 봐야겠네요. 예, 상대방의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정석적인 빌드, 그다음에 이제 황혼회가 빨리 올라간 이후에 전멸 추적자 이런 것들을 상대로 이제 이득을 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네. 빌드가 하재상 선수의 빌드인데 여기 지금은 예, 우주관문입니다. 빌드는 김유진 선수가 완전 좋아요. 네, 그냥 이겼습니다. 빌드 네. 싸움에서. 예. 네, 역시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네. 정말 그 끝까지 지켜주고 계신데 이 파수기 두 개를 보게 되는 순간 전략은 단순하게 그냥 뭐 입구 지역 파수기를 막으면서 멀티하는 빌드도 다 봤잖아요. 네. 이러면 불안함 없이 앞마당에 연결체를 건설하고 불사조를 세 개 모아서 갈 때도 불안함이 없어요. 네. 그런 다음 뭘 하면 되느냐? 날아가자마자 파수기 다 뛰어서 잡아버리게 되면 수비하는 쪽에서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도 세 개 모아서 날아가도 되는데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의 자신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멀티를 했고 파수기 위주이기 때문에 나한테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마당 쪽에다가 아주 그 마음 편하게 이제 그 연결체를 건설을 하고 자신은 가서 이제 가스 많이 먹는 유닛 예를 들어 파수기 빨리 죽잖아요 또 경장갑이라서 네, 바로 그런 그 파수기를 띄워서 잡아버리고 로봇공학시설 따라가면서 상대방보다 한층 더 앞선 테크 예를 들어 거신 이런 네. 것들을 바로 준비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4불사주 딱 올 때 네. 예, 한 개씩 한 번에 두 기를 이 파수기를 들어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불사조가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추적자를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소환을 하면서 막아야 되느냐. 여기서 파수기 두 개 들어버리면 세기까지 다 잡혀요. 잡기 진짜 카스 낭비만 된 거죠. 이러고 그냥 뒤로 빠져도 네. 멀티 차이도 안 나고 일꾼도 바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사조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앞마당 쪽에 일꾼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여기 앞마당 대처하려면은 그냥 지형 무시하고 본진 쑥 날아가서 본진에 가스 캐고 있는 그 탐사정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찰도 지금은 겸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이제 흔들 수 있는 요소는 김유진 선수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김유진 선수 릴렉스 해야 돼요. 네. 흥분해가지고 랠리 포인트를 네. 상대방의 두 번째 멀티 지역에 좀 찍어놓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 들고요. 네. 이 바로 지금 불사조가 지나간 지역 있죠. 네. 그 오른쪽에다가 수정탑을 건설한 다음에 언덕 광전사 소환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그런 거 해주면 기가 막힌 거고 네. 반면에 이 지금부터 더 이상 피해받게 되면 끌려만 다니다가 거신 싸움에서 오늘이 뒤쳐져요. 네, 그게 문제 골치 아프죠. 예,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우주 관문으로 이제 출발한 빌드가 바로 하재상 선수가 사용한 이런 빌드보다 낫다 이런 그 부분이고요. 앞마당 쪽에 연결체에 안전하게 이제 탐사정 붙이고 꾸준하게 이제 자원을 채취하는 쪽은 역시 이제 김유진 선수 거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사조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좀 휘청거리긴 한데 여기서 몇 대 더 얻어맞으면 정말 그 넘어집니다. 예, 무너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탐사정의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건데 그게
재활용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기 잡은 거 잘했네요. 체력 네. 없는 불사조적인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안마당 쪽에 가스 일찍 해서 어쨌든 자신이 테크 상황은 꾸준하게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의 이제 테크가 올려진 상태에서의 공격이 두려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앞마당 쪽에다가 가스를 캐면서 이제 테크를 확보하고 있었던 하재상 선수의 모습이었고 네, 또 불사조를 빼고 나서 인구수를 보면 인구수가 같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이 하재상 선수가 네, 그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고 하재상이 지는 부분만 있느냐? 아닙니다. 앞서는 부분 하나가 있죠. 바로 가스 보유량. 네. 고급 유닛 이후에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고 앞마당에도 과감하게 투가스를 빠르게 건설을 했었기 때문에 가스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뒤에서 좀 하재상 선수의 어깨에도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불사조에 당하는 거는 뭐 빌드가 갈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바로 그런 부분만 집착하고 머릿속에서 불사조만 없애야 돼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이 앞서고 있는 부분을 꾸준하게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마나 쪽에 가스를 먼저 캐고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이 하재상 선수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새로 스타트를 배우시는 분들도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불사조의 연속을 한 3번 정도 적어보면 정말 그 마우스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환상하게 하는 그런 유닛인데 네. 네, 여기서 이 불사조는 지금 인구수가 비슷해도 끝까지 이게 활약을 한단 말이에요. 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병력이 발을 묶는 거고 관문을 두 개 더 추가하면서 이번에도 전투를 걸어볼 만한 그런 모습에 지금 김유진 선수인데요. 저 추적자가 이 병력을 많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사조가 유인하죠. 네. 병력 따라와 추적자 일로와 하면서 정면적에도 싸움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일꾼 잡히고. 네. 자, 안마랑 쪽에다가 전진수정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꽂아놓으면서 아, 상대방의 시선에 자신의 주요 병력이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불사조가 들어가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서 일꾼을 어느 정도 잡아준 이런 상황이고요. 자신의 거신이 상대방 거신과 같거나 혹은 그 좀 앞서는 상황 아니면은 먼저 김유진 선수라도 못 달려들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서 이제 보여준 병력은 시위성입니다. 이때 자, 잡아줘야 되는데 네, 만화가 좀 만화가 없네요. 더 이상 당하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센터든 좀 잡아두는 느낌으로 압박이라도 가하자 네. 예, 이런 생각은 괜찮은데 예, 결국은 전멸합이 안 돼 있는 추적자는 저 이 불사조를 결국 못 잡아요. 네. 이 선수가 집중만 하게 되면 그렇죠. 만화가 쌓일 때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꾼을 잡아주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서 공격적인 플레이 하는 건데 끊겨요. 네. 역장 치면서 여기까지 하고 뒤로 예, 추적자를 끊어주고 추적자를 끊기게 되면 불사조가 또 거실을 때리면서 아, 뒤로 좀 신경 쓰게 살았어요 불사조. 네, 하재상도 그래도 균형을 좀 잘 맞춰주고 있긴 한데 네. 관측선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거신 사업이 먼저 됐기 때문에 거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김유진 선수가 뒤쪽에서 거신 사업 기다리면서 계속 지금은 불사조로만 상대방의 거실을 툭툭 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또 사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시위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뒤로 무브할 때 거실을 툭툭 건드리는 불사조도 네. 일품입니다. 네, 사업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완료 됐죠? 예, 안마랑 쪽에서 이제 사업을 걸어주는 거고 저 불사조가 예. 불변자 되게 들고 뒤에 후방에 빼는 다음에 불변자 두 개 들면 화력 싸움에서 김희진이 좋거든요. 그렇죠. 자, 거실에 하고 많다라는 이런 측면은 잘 있는데 네, 이 싸움에 하재상도 이 전투에서의 화력은 비슷합니다. 네. 자, 불멸자 패 하나 남았고요. 또 불사조가 은근히 좀 피해를 주면서 네. 이곳으로 한 번에 확 뛰어드는 게 김유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이 좀 살아남기는 했는데 거실 숫자가 지금은 둘이고 그리고 나서 지상병력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가 상대방의 앞마당이라서 거실이 추가될 타이밍이 됐으니까 더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네요. 네. 두 선수가 공일업되는 타이밍도 거의 똑같고 두 개의 로봇공항 시설을 건설하면서 싸움을 딱 뒤로 뺐을 때 이 타이밍이 진짜 잘했네요. 네. 왜냐면 이게 병력을 한 번 더 찍더라도 뚫는 것이 가능한지 좀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할 때는 빼는 게 괜찮아요. 그렇죠. 네, 지금 타이밍에는 빼면서 한 번 더 추후를 도마는 판단 좋습니다. 불사조가 네. 눈에가 불사조 없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제이멀티 해도 괜찮습니다. 네. 제이멀티 하면서 어쨌든 거신 숫자에서 밀리지 않고 동일한 숫자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더 무리하지 말고 추가 멀티를 하면서 나중에 한방 싸움을 먼저 기획하는 쪽이 좋죠. 네, 그리고 하재상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침착해 보일 정도의 느낌이네요. 네. 예, 성적은 김유진이 더 좋은 선수였었지만 이번 경기에도 뒤로 빼면서 로봇공학시설 두 개를 지으면서 거신수 앞서기 그런 다음에 상대방보다 황무네일을 빠르게 건설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공이업이 상대보다 약간 더 빠를 수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선택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예, 뒤쪽에 이제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됐다 뭐 이렇게 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두 선수 모두 다 멀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 로봇공학시설 자체가
하재상 선수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가스보유량이 네.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사실 이 정도 차이면 누가 이겨도 정말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내려오는 병력을 한번 옆구리에서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상대방의 화력도 지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벌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최대한 몸살이면서 자원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한 200대 200 싸움 뭐 이런 거 거신이 거의 이제 10개 가까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의 싸움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타이밍 되면 이제 거신 찍다가 광물 200 투자해서 차원봉강기를 하나 생산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죠. 서로가 이길지 질지 확실하지 않은 타이밍에 괜히 거신 모아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지면 진짜 좀 화가 납니다. 네. 선수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프로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생각은 네, 이제 황원에서 고위기사를 생산을 해서 바로 직전 관위주로 병력을 모아주는 판단이 같은데, 돌진 업그레이드를 아직 눌러주지 않은 것은, 네, 광전사의 돌진 업그레이드를 하재상 선수는 아직 눌러주지 않은 것 않았죠? 네. 그리고 나서 직전관을 조금 빨리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하재상 선수인 것 같은데, 이제, 돌진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는 투닥거렸습니다만 중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신 싸움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타이밍부터는 한방 싸움을 할 때 누가 더 거신 컨트롤을 네.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모여있는 주요 유닛들을 타격을 잘하느냐 딱 이 싸움이거든요. 네.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지금부터는 불멸자가 너무 적어요. 김민희 선수. 네. 불멸자가 적고 일꾼이 적어요. 네. 200을 이것은 효율적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네. 그 대신 가스는 예, 똑같이 6개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집정관 수를 상대보다 앞서고 상대보다 200을 빠르게 도달하겠다. 200을. 네. 800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집정관과 거신 추가하면서 네. 전진 수정탑을 꽂는 것은 상대방이 좁은 소로로 들어와서 이제 수비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저 소로에서 거신이 제대로 이제 줄을 못 서면서 한꺼번에 이제 긁히는. 네, 지금부터 좀 유니창을 보고 싶은데요. 네, 이런 네,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슬슬 싸우기 직전의 상황에서 거신이 한계가 더 많은 게 김유진 선수고 네. 언덕이 있다고 또 무조건 막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조금 더 좋은 자리. 아, 김유진 선수가 네, 이게 들어가는 게 인구수가 일꾼이 10개가 적은 만큼 병력은 많은데 네. 들어가다가 조금 뭉쳐가다가 거신을 녹을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불멸자가 이쪽에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4개나 더 있기 때문에 넓은 자리에서 불멸자가 거신을 상대로 이제 화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신이 한 기 정도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재상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이멀티 일꾼 잡고 그리고 센터 지역에 멀티하지 못하게 수정탑을 건설을 하면서 네. 들어와 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서로 이제 견제 없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강전사가 왼쪽으로 뛰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하네요. 네. 상대방이 앞마당에 광전사를 보내서 입구를 또 잡고 네. 광전사 4개 보내고 그런 다음에 2개의 집전관을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인데 돌아가는 광전사 생각은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재련속 깨면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봐야겠고요. 예. 좀 뭔가 좀 활약을 해야죠. 여기에서는 불멸자를 잡고 있는데 인구수가 먹혀서 이제 병력을 소환해서 즉시 소환해서 뭔가 이제 수비를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양상이었고요. 여기는 자 김유진 선수의 그 광전사는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서 좀 귀찮게 합니다. 네, 일꾼이 그림이 너무 적거든요. 네. 그냥 세 개의 집정관을 다 만든 다음에 김유진 선수가 한번 타이밍을 잡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꾼 숫자에서 예, 한 20개 정도 지금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구수로 그러니까 공격 병력으로 바꿔서 예, 공격을 가는 편이 제 생각에도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먹힐 시도를 했고요. 상대보다 병력이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광자포를 끼고 싸운다던가 하는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네. 네, 인구수에서 병력 비율은 분명히 김유진이 높습니다. 네. 집정관이 상대보다 훨씬 많으니까 네. 불멸자 조합의 힘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에 하재상인데 긁히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넓은 자리에서 조금 넓은 자리를 김유진이 잘 잡았는데 불멸자. 네, 거신이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 게 하재상이고. 그렇습니다. 불멸자가 전체 약간 늦게 차별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아, 거신 넓은 자리에서 김유진 선수가 뒤를 좀 더 잘한 느낌입니다. 네. 자, 여기 광전사의 견제가 빛을 발하려면 네. 이 싸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좁은 자리에서 넓은 자리에 있었던 김유진 선수의 병력과 맞닿게 하다가 병력이 좀 비효율적으로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패를 했고 네. 광물은 없지만 가스가 많다는 거 네. 값싼 고액의 사만 찍어서 집정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가스가 이제 뭐 천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신 추격하면서 거신에서는 거의 거신 싸움에서는 압도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위기사 계속 추가를 해가지고 직접만 만들어서 바로 러시 떠나도 될 것 같은데요, 김유진 선수가. 네, 그래서 한 번에 호수비가 나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집정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부랴부랴 나오는 거신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거신이 좀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위기입니다. 네. 거신 싸움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지금 부랴부랴 찍어서 따라오는 이런 그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거신 숫자를 압도하는. 아! 2점차! 김유진의 기세, 하대상까지도 지지를 차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 중계할 때 항상 가장 아쉬운데 왜 상대방이 일꾼을 많이 잡고 상대방이 기지를 주위에 싸웠을까,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반면에 김효진은 전투를 정말 잘해줬죠. 네. 좋은 경기력으로 팀을 역시나 2대1로 만드는 그런 김효진 에이스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자리에서 조금 좁은 자리에서 뭉쳐있는 거신을 상대로 진짜 프리드를 하다 보니까 거신 싸움에서 김효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무쳐진 경우에서 하재선 선수가 김효진 선수를 프로포션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결국 실패, 세트스코어 2대1이 되면서 웅재스타즈가 한 경기 앞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1은 김유진 선수의 기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찬물을 확 끼얹어야겠죠. 네. 김유진 선수가 2킬 했고 안티가 저 선수 테란 카드가 유력하지, 아무래도 김도욱, 네, 그리고 전태양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떠오르긴 하는데 이런 김유진 선수의 기세에 과연 네,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떤 카드 나올지 테란 카드가 기본적인 예상은 좀 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멀티킬 이후에 뭐 올킬, 3킬, 3킬 올킬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선수가 또 김유진 선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사이핑을 해내자면 곤란한 8게임 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선수 바로 이제 안티가 조선소에서 김유진 선수를 맞상대 하면서 김재웅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다시 한번 네, 정말 거룩한 선택을 했고, 네, 남은 카드는 테란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김재웅 선수가 요즘 이제 긴장도 거의 하지 않고 경기 무대에서 자신의 몫을 100% 수행하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유진 선수를 상대로 김재웅 선수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번째 세트 안티가 조선소에서 김유진 선수와 김재웅 선수의 경기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애기가 웃기게 생겼어요.